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비트코인보다 디파이의 성장이 돋보였죠? 디파이의 성장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계속 1100만원에서 움직였는데요. 1149만원 선에서 출발한 비트코인 점점 내려가 21일 1119만원까지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서 23일 1130만원을 넘더니 24일에는 최고 1160만원까지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다지기가 두 달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5월 중순 이후 가격 변동은 대체적으로 9,000달러에서 1만 달러의 비교적 좁은 범위 내 제한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기간 여러 차례 1만 달러 돌파에 성공했지만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곧바로 하락했는데요. 반대로 9,000달러 지지선도 수차례 붕괴됐지만 빠른 시간 내 반등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과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도 비트코인의 낮아진 변동성을 근거로 비트코인의 범위 이탈 시점이 임박했다는 견해를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관련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장기 해지 수단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비트코인은 최근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6월 들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줄어든 것은 일반적으로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보유 비트코인의 매도 대신 축적으로 방향을 잡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23일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난이도가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채굴 난이도 조정을 거쳤는데도 시장은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17일 최대 규모의 난이도 조정에도 예상과 달리 비트코인의 해시율 급락 사태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가격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일 비트코인 시장이 지난 3월 폭락 충격에서 회복했지만 1년 전에 비해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비트코인 주수 중 83%가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12일 비트코인의 기록적인 폭락에 따라 43%까지 급감했던 당시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유투데이는 이러한 실적이 지난해 6월 26일 비트코인 가격이 13,880달러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낮지만 가격 상승 여지를 시사하는 의미일 수 있어 좋은 소식일 수 있다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한 주간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28만원에서 출발해 19일 27만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2일부터 다시 28만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곧 29만원 선을 넘어 24일 최고 29만 8천원까지 기록했습니다. 30만원 고지를 넘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20일 이더리움이 약세의 흐름을 보여 단기적으로 큰 폭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225달러 방어가 중요하다고 암호화폐 분석가 아유시 진달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더리움의 약세는 일시적이었는데요. 같은 날 이더리움을 축적 중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더리움 2.0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확장 및 스테이킹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더리움 개발자 데니 라이언의 말에 따르면 이더리움 2.0 출시가 또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투자자들은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보유 물량을 쉽게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관련 토큰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도 주목받고 있죠. 23일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더리움이 연말에 4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7%라고 뉴스 BTC가 보도했습니다. 큐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토큰들이 2017년 ICO와 비교해 더 지속 가능한 시장 환경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더 많은 가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파이의 급속한 성장에도 이더리움이 별 이득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은 올 1월 130달러로 출발해 23일 240달러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 8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파이 시장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중반에 비하면 이더리움 가격은 32% 낮으며 이더리움의 상 최고치 대비 83% 후퇴한 수준으로 지난 2년 동안 가격 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디파이 시장의 성장이 이더리움 가격에 별다른 혜택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의 분석가들은 디파이와 이더리움 가격 사이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더리움은 디파이 거래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 또한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디파이가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의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의 약세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디파이 어머니, 이더리움이 디파이의 상장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뜨거운 디파이의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컴파운드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일 94,000원에서 시작한 컴파운드 코인, 18일 10만 원을 돌파하고 19일에는 20만 원을 돌파합니다. 21일에는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거래액이 높은데요. 같은 날 바로 4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아쉽게도 23일부터는 30만 원 선을 내려오고 24일에는 20만 원 선을 기록합니다. 컴파운드 코인은 지난 15일 출시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의 거버넌스 코인입니다. 출시된 지 2일 만에 거래량이 7배를 넘는 등 그야말로 폭주했죠. 컴파운드 코인이 상승하면서 다른 디파이 코인들도 덩달아 수혜를 입었는데요. 커브는 14일에 35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한 데 이어 월요일에는 1260만 달러까지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화요일에는 2330만 달러를 기록하며 일요일 거래량보다 7배 상승했는데요. 커브 창업자 마이클 에고르프는 커브의 거래량 상승은 컴파운드 코인에 대한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테더를 받아 커브에서 USDC를 바꾸며 컴파운드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즉 사용자는 USD 코인으로 테더를 빌립니다. 이렇게 빌린 테더를 컵으로 환전하거나 다시 컴파운드에서 대출을 합니다. 이 과정을 한도까지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입자와 대여자는 모두 컴파운드상 활동을 통해 컴파운드 코인으로 보상받는데요. 컴파운드 코인의 호조로 컴파운드는 메이크로 넘어 제일 큰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이 됐습니다. 더 블록은 23일, 15일부터 컴파운드 코인이 770% 이상 올랐다고 했는데요. 그 덕에 암호화폐 대출 업체 제네시스는 대출 증가로 스테이블 코인 대출 금리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컴파운드 코인은 메이커다오마저 넘어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디파이 코인이 됐는데요. 컴파운드 코인의 하락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 챕터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분석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